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나요? 누구나 따뜻한 마음은 있습니다. 메리 고든의 공감의 뿌리라는 책은 생후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한 프로그램인 공감의 뿌리를 정리한 책입니다. 학생들은 1년 동안 아기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공감 능력이나 이해력에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고 영리한 아이가 포대기 안으로 쑥 들어가자 대러는 아이를 안은 채 교실 구석으로 가서 한동안 아이를 얼러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기 엄마와 공감의 뿌리 강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물었다.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나요? 이 책에서 나오는 대러는 어릴 때 겪지 말아야 할 고통을 겪은 학생입니다. 어머니가 살해당해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은 것이죠. 처음에 대러는 아기 옆에 오지도 못하다가 모든 학생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 용기를 내어 아기를 안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속마음은 늘 사랑받고 싶었고 사랑을 주고 싶었죠. 처음으로 아기를 안아본 대러는 공감의 뿌리 강사에게도 자신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봤죠. 대러는 겉으로는 차가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러는 아기를 통해 진정한 치유와 교육을 경험합니다. 참 교육은 공감해주고 지켜봐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이 이 공감의 뿌리에 닿기를 희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